네, 제 옆에 공천 개입 문제를 가장 취재하신 우리 이명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서울의 소리 이명수입니다. 예. 바쁘시죠? 요즘에. 예, 어떻게, 아, 잠못 자고, 예,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예, 같이 됩니다. 예. 어제 방송 내용 잘 봤는데요, 저도요. 네네. 일단 그 직접 취재하신 내용이 이제 보도화 된 거니까. 네. 이 기자께서 좀 당사자이시니까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지난 그 4월 총선, 경선 네. 과정에서 대통령실, 김대남 비서관이죠. 이름만 이제 이름이 밝혀졌으니까. 나왔어요. 예. 본인 지역구인 용인갑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하고 있다. 당사자의 김대남 비서관의 폭로 내용입니다. 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복마전이라든가 예.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이죠. 네. 그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지난번 뉴스토마토 보도도 봤었고 어제 김대남 씨의 녹취록 증언에 따르면은 김건희가 사실상 공천 과정을 전일적 지배했다라고 추측해도 무리는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취재하시면서 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반에 개입하지 않나. 저는 뭐 국정 모든 그런 것들에 다 개입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네. 꼭뭐 이거 특정돼서 그런 건 아니고, 아, 이거는 뭐 빙산의 일각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죠. 모든 거뭐 아니 뭐 녹취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남편 뭐 바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부부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예. 김건희가 윤석열 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그 어디 강의 내온 애가 될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을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 경영하는 식으로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다 이제 코바나 컨텐츠 본인이니까 민간인이잖아, 영부인이잖아, 그냥. 네. 그 관계일 뿐인데, 전반적으로, 뭐, 국정이 어딘지 다 개입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코바나스 경영한다 그러면 인사, 재정, 재무, 뭐, 그렇죠. 기획, 예. 행사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자기네 잘하는 측근들로만, 이렇게 자기가 부려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회사 경영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사기업이니까, 그거는 그렇죠. 뭐. 근데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업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을 운영하지 않나. 근데 그게 가능해요? 예. 김건희 여사를 알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아무리 그래도, 예. 야, 이게 진짜, 뭐 제가 이렇게 전제도 얘기했지만 예. 우리 남편이 좀 모자라니까 예. 바보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까? 예. 뭐 부부다 보니까 우리 남편한테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그런 모습들은 뭐 해외 정상 가서도 좀 그런 것도 많이 비춰졌고 그래가지고, 예. 뭐 물가에 나온 애처럼, 예. 하나하나씩 신경 쓰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권력을 지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가스라이팅 하든 뭐라든 간에. 예, 최근에 제가 김건희 여사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네. 저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있더라고요. 생각하세요? 가족들인데, 윤석열은 최은순, 김건희가 만든 사람, 만들어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아, 가까운 그 친척이. 네, 그렇죠. 그 말은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최은순이가 돈이 있으니까, 네. 뭐그 돈이 뭐 합법적으로 열심히 뭐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주가 조작하고, 남편 좀 살아계실 때뭐땅 투기하고, 남편 뭐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전국에는 땅 같은 거 제가 이건 그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은행장들 뭐 판검사들 버스에 대절해가지고 이제 골프장 가는 다니고 김건희가 예 아니 장모 장모가 최은순이가 최은순이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권력자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개고기 그뭐 버스 안에다가 친척이 개고기를 해오면 그분들한테 이제 그 개고기 접대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송파에 살았던 것 같은데 예. 그 친척이 요새 뭐 개고기 그 식욕 이제 그아 네. 이제 못 먹게 만들었잖아요 김건희가 그래서 좀 생각났습니다. 근데 그 장모, 자기 어머니는 개고기를 그렇게 접대하고, 좀 예, 물한 잔만 좀예물좀 주십시오. 주실래요? 예.
개고기를. 예. 근데 애완견은 들고, 반려견은 들고 나와, 왜? 네. 그러니까요. 그게 뭐, 자기 어머니에 대한 반항이야? 뭐야, 도대체? 어? 원래 판검사들이 그 점심시간에 서초동에 개고기집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낮에는 거기 가서 개고기 먹고, 네. 저녁에 또 이제 또 한잔하고, 2차, 3차 가고, 그게 그 사람들 코스예요, 원래, 검사들. 아, 그렇군요. 자, 그, 어제 그 보도된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죠. 그 이명수 기자와 김대남 행정관, 전 비서관이죠. 이 사람 통화 녹취인데, 이게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40여 차례, 5시간 가까운 분량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정확히 네. 5시간 30분이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보기 좋게 단 5시간으로 예, 그 야마를 잡았습니다. 네. 뭐 이 뭐 작년 9월 달부터 올 8월 달까지 약 11개월 예, 통화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 아 만나기도 했어요? 예, 만나기도 하고 예, 술자리도 하고 식사도 정심에 마포 근방에서 예, 식사도 함께 다 하고 네. 그런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뭐, 제가, 그, 서울의 소리에서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네. 작년에, 구구 유튜버 하죠? 그 네, 윤석열 지지하는 그 구구 유튜버들이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간다는 이제 예. 제보를 받아가지고, 거의 전반적인 거 취재 다 끝나고, 그게 그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담당이더라고요. 예. 네, 아, 구구 유튜버들. 예. 대통령실 초대해서 국무회의실에서 뭐 회의한다. 네. 그 주최하는 사람이 김대남 비서관이다. 아, 아. 네, 그래서 이제 반론차 이제 전화를 했다. 아, 반론차. 예, 네, 반론차. 그런 일이 있었냐. 있었다고 시인하고. 네. 네. 그래서 어찌하다가, 저기, 첫날에 제가 대통령실 증언하고 통화 시도를 처음 합니다. 네, 저 기자 생활은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청와대에 뭐 굳이 뭐 이렇게 전화할 필요가 없었는데 네. 반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반론 담아야 되니까 네, 담아야 되니까 전화를 하게 됐고 전화 제가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라 하면 그냥 끊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네, 그리고 그 금방 끊지 않겠습니까? 뭐 대충 이제 뭐 직원들이 있으니까 오르무르면서 이렇게 끊을 것 같아서 네. 일부러 제가 밤 9시 반 10시쯤에 전화합니다. 아, 일부러. 왜냐? 대통령 직원들 보니까 술 많이 먹고 다니더라고. 기자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아. 뭐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이니까 이게 술자리고 그게 명중했어요. 술자리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때, 그, 녹취록 보면 음악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어디, 뭐, 바에 계세요? 뭐, 그렇게가 되는데, 호프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두 차례 통화하다가, 잘 얘기, 반론까지 해주고, 첫 통화에서도 좀 길게 통화했는데, 네. 하다가, 또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밤에. 아, 밤에? 네, 그래서 한 2, 30분 지나 또 전화했어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아, 그랬더니. 네, 또 받아? 통화하다가, 이제 어떻게, 말투가 보니까 술 한잔 먹으니까 강원도 사투리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유기적 강원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강원도 어디에요? 그런 거죠, 제가. 그러니까, 아, 강릉 사람이라고. 네, 저는 삼척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우.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우리 또, 강원도 사람들의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런 이제 그 동양인 우리 같은 고향 사람들 원체 인구가 없으니까 서울에서 그 고향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네, 다른 지역보다 그 유난히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강원도 영동 지역이라 하잖아요. 동해 삼척 강릉 이게 영동 지역인데 그게 이제 뭐 서울에서는 어디든 뭐 뭐 강원도 사람 만나면 네. 그런 게 재밌죠. 그래요.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한 9개월이 9개월이 10개월? 예, 11개월. 11개월 동안 그렇게 자주 통화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아주 뭐 자주 통화하진 않았고요. 예. 그분이 그 제가 이제 그 MBC하고 협업하거든요. 그 취재, 그 대통령실 들어가는 거, 그 유튜버들이 들어가는 거. 그거 이제 MBC하고 협업 취재를 하는데
보도가 됐어요. 스트리트 뉴스에서. 네, 근데 결국은 김대남 대통령실 그 유튜버가 들어간다. 그런 내용으로 좀 비난하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또 서울의 소리도 별도로 이제 네. 방송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조금은 그 MBC 같은 경우에는 김대남이라고 이름을 그냥 깠어요. 근데 저는 한 두 번 정도 통한 게 있으니까 네. 그냥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반론을 이렇게 이분 얘기했던 거를 얘기해 줍니다. 이름을 안 까고 네. 네.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한 두 번 정도 통화했다고 그래도 좀 통화했는데 좀 두 번 통화에 좀 친해졌죠. 예예예. 네. 예, 예. 같은 고향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이름 저희 서울의 소리 스타일은 이름 그냥 까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일부러 그냥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그 유튜버들 들어가는 거 인정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다 받더라고요. MBC 보도된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건데 자기를. 아 자기가 이름이 나왔다. 네. 이름이 나왔다. 네. 유명해졌다. MBC가 그 김대남 비서관 깐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지자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응원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선거에 나가려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저를 되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가 한 보도되고 나서 이틀, 3일 있다가 혹시나 또 전화를 해봅니다. 예. 근데 뭐 전화를 안 받거나 뭐 비난하는 내용이었으니까. 근데 받고, 그 동생 때문에 내가 인기 많아졌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가 당황했죠. 또 이런 분도 계시네. 아니 대통령실을 비단한 까는 내용이었는데 언론을 잘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예,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 다음에도 계속 통화는 왜 한 거예요? 그 후로 제가 지금 한 저기 여기 뭐 김태형 기자라고 있잖아요. 예. 뉴스버스 기자. 예, 그분도 한번 내가 내 후배 기자니까 또. 그 친구도 강원도 삼척입니다, 고향이. 그래서 한번 좀 소개시켜주고, 저는 이제 대통령실 돌아가는 걸 좀 되게 궁금하죠. 아, 그렇지. 대통령이 돌아가는 거. 그렇지. 뭐 특별하게 뭐가 있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하다가 이제 24년도가 넘어오면 이제 2월달 되니까 총선. 그렇지. 그리고 23년도 9월달부터 대통령실 근무하면서도 그 용인갑에 근무하면서 이제 텃밭 따지러 다녀요. 그렇겠죠. 주말 되면 이제 뭐 청년들 만나고 뭐 행사 다녀왔다고 이렇게 전화 그런 통화도 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2월달쯤에 이제 그 경선 과정들을 이제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 네. 뭐 도와달라 그런 거였어요, 결국은. 아, 한마디로 이거죠. 이제 그 전략공신 들어올 것 같아. 아, 자기가 이제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기는, 자기도 대통령실 직원 아닙니까? 이거 세지. 네. 그리고, 저 그랬어요. 아, 선배, 지금, 이번에 선거가 야권이 지금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냐 할까. 아, 여기는 그게 험지 아니야. 양지다고. 라고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실적으로 제가 또 용인갑을 찾아봤죠. 예. 그러니까, 내리 세 번씩 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설마 이게 전략공천 될 거라고 저도 생각 안 했고 대통령 직원이니까 그렇지 예 그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 이현모가 내려와 버린 거야. 이현모가 내려온다는 더 센 놈이 내려온 거야. 전략공천을 한다니까 그것도 경선도 안 하고 아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저기 이철규한테 뭐 좀 보내라. 자기가 적어준 것들 나한테 메시지 보내서 이렇게 보내라. 그런 과정들 오늘 어제 보도됐던 내용들. 근데 거기서 김건희 얘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저 저기 이혼모를 얘기하니까 우리 뭐 웬만한 사람들 다 알잖습니까? 다 알죠. 예. 이혼모하고 윤석열하고 결혼 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제 시켰고 뭐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도. 민간인이 부인을 데려가고 예, 그 이름 잊어버렸네요. 네. 지금 까고 싶은데 자생 한방병원 딸이죠. 이모 아내분. 그래서 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걸로만 해도 관계가 어떤 윤석열 김건희하고
이혼모,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 건 다 입증된 거 아닙니까? 네, 네. 아, 그 이제 뭐 언론에 그렇게 이제 이혼모가 용인 가벼울 수 있다. 이제 언론 보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위기감이 김대남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를 제가 또 어쨌든 서울의 소리 기자지만 또 MBC하고 예전에 한번 또 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MBC도 기자들하고 친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 좀 막아달라는 역할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막아달라. 네, 좀 그런 언론사 동원을 해서.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안 합니다. 안 해? 안 들어줍니다. 그 이후로는. 왜 안 들어줬어? 만약에 내가 막 어떻게 했어? 내가, 아이씨, 이혼모 있는 그대로 맞잖아요. 대통령 그 이혼모하고 그 윤석열 관계 알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뭐 김건희가 이거 그 꽂은 거라고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안 움직 뭐 막 언론 플레이나 뭐 이렇게 했으면 만약에 김대남 씨가 만약에 그게 공천 받았다면 저는 왠지 그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친화력이 좋거든요. 아. 유튜버도 관리하고 뭐 친미단체도 관리했던 역할을 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그것은 이게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 한다는 소리거든요. 저하고도 소통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네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느물느물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혼모는 제가 봐도 와도 애 같잖아요. 나 이게 그 저기 김대남 씨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애 같아가지고 뭐 그 사람들은 우리 그런 그 저기 기공자 스타일 안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아주 뭐 이혼모 와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그래서 움직이는 않습니다. 제가 뭐 이철규한테 뭐 좀 보내라. 본인이 적었는지 아니면 자기 뭐 어떤 블로그가 적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 보내진 않았습니다. 예. 이쪽 뭐 그런 그분이 해달라는 대로 시행하죠. 그러다가 어제 보도된 바였다면 10분 뒤에 전화해서 하지 말아라. 네, 그렇죠. 그러면서 김건희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혼모 선거운동도 해주고 나중에 지금 어디야 서울 보증 그 그렇습니다. 예. 감사위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거의 노른자의 자리거든요. 제가 이분이 우리 그 너무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내가,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이런 일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칠 수 있어야 되나, 분노가 되게 심했어요. 아, 어떻게 위에서 내린 놀르느냐. 예. 전략공천하냐. 내가,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내가 헌신을 다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컷오프 시킬 수 있냐, 이혼모로 여기다 꽂을 수 있냐, 그거에 대한 분노가 되게 심했어요. 와. 그래서, 양심선언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아, 양심선언을 하려고? 네. 너무 올라, 그랬습니다. 이건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으로? 민주당이든 어떻게든 너무 올라고. 너무 올라고. 네, 그런 얘기 저하고 한 두 차례 정도 했었고, 저한테 서울의 소리, 제가 서울의 소리 소속이지 않습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 그래도 이번에 뭐, 야권이 많이 승리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의 소리에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서울의 소리. 아니, 실적으로 우리 서울의 소리 출연해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도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국회의원 이번 되신 분, 이정원, JTBC 앵커 출신 같은 경우에는 본인 또 당선된 큰 역할을 한 게 서울의 소리라고 이야기하신다고 하길래, 네. 그분 됐지. 그래서 제가 한 3, 4명은 되지 않았을까? 우리 서울의 소리 영향력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 차례 한 두 번 정도 그런, 화가 났을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양심선언을 한다는 건 자기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충성과 그렇죠. 모든 걸 다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용인갑에 예비부로 뛰고 있었는데 네. 경선도 안 시켜주고 갑자기 난데없이 김건희하고 완전히 그렇죠. 이혼모를 찍어 늘었다. 네.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얘기. 분노했죠. 그래서 양심선언을 뭐 하려고 그랬죠? 뭐 폭로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 폭로하겠다는 거죠? 뭐 구체적인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자기 업무에 대한 뭐 폭로 아니겠
않나 싶기도 합니다. 뭐 어. 대통령실에 대한 불법적인 거 폭로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는 이재한테 그럼 평소에 했단 얘기네? 얘기지 하진 않았어요. 무슨 내용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또 김대남 그 비서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거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주의한 이제 보도될 겁니다. 아, 예, 예, 네, 솔직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보도될 건데 솔직히 그런 거보다 본인이 와서 저는 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이 사람이 양임선언 하면 저한테 불법적인 거 대통령실에 불법적인 거를 이제 뭐 문건이든 그렇지. 무슨 이제 큰 건을 자료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건 야, 이명수가 와. 그 탄핵의 스모킹 기능을 갖추고 있는 큰 아. 그림을 봤던 거예요. 제가. 아, 그래서, 시가, 예, 그래서 만난 거구나. 예, 솔직히 뭐 공천계 뭐 그런 거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하. 나는 그래, 아, 양심선해라. 양심선해라. 끝난다, 그럼. 그렇지. 저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거죠. 제발, 그런데 서울 보증, 보험 상 감사로 다 가길래,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네. 양심선언을 하려고 그랬구나. 아니죠. 총선 끝나고 나서 좀 그랬다가 좀 잠잠 있다가 날짜 좀 지나가서 당대표 선거가 있었잖아요. 아, 당대표 선거 네, 있었잖아요. 그때 저기 나경원 캠프로 가서 일 도와줍니다. 아, 그래요? 네, 나경원 캠프 가서 뭐 직책 갖고 이렇게 도와주다가 당대표 끝나니까 좀 잠깐 쉬었다가 선배님 소주 한잔 하시죠. 그러니까 8월 둘째 주쯤에, 내 7월 말쯤에 뭐 전화를 메시지를 하나 전화를 하나 하면 네. 한 8월 둘째 주쯤에 보세 한 그때쯤에 뭐 당대표 선거하고 그랬으니까 가족들하고 좀 있는 뭐 여행간 까로자 생각하고 네. 했는데 갑자기 8월 초쯤에 연락 와서 제가 기사 뜬 걸 봤죠. 기사 뜬 걸 봤죠. 그래서 딱 전화합니다. 그러니까 나 좋은 일 있어 하면서. 서울 보증 보험 상위 감사로 갔다. 그 서울 보증 보험 두 번째 넘버 투다. 대표 그래. 다음이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연봉 3년짜리 임기 3년짜리고. 좋은 데 가셨네. 거의 공기업 2년 아닙니까? 그치. 다 2년이지만 내가 이 정부 끝날 때까지 3년짜리로 갔다. 3년이고 뭐 G80. 차에다가 운전기사, 비서, 법인카지까지 준다. 되게 좋아라 하시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죠, 제가. 본인한테 참길 잘했구만, 그때. 그러니까 저는. 양심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 선배 씨, 내가. 공기업 선배. 제발 공기업 들어가지 마. 생각하고 있었는데. 못 들어가면 어쨌든 대통령실에 꽂아준 거 아니에요,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야, 니 서울 보증. 거기 가. 그탕 해놨지. 그러니까 간 거 아니에요. 대가로 간 거지. 뭐. 대가로 간 거 아닙니까? 나는 제발 가지 마라. 속으로. 그 양심선언 언제 하려고 했던 거야, 그 양반이? 아, 지금 정확히 그, 물 먹고 나서. 물 먹고 나서? 예. 예비 후보 이제. 그렇죠. 그때 물 먹고 그때 나서. 바로 하려고 그랬구나. 아, 그런, 그냥 바로 하려니까 저한테 하나니까 친한 관계니까. 뭐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처음에 얘기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티는 안 냈지만. 네. 일단 두 차례 정도 얘기하고, 서울의 소리, 이번에, 이분 또, 정치하는 꿈이니까, 이번에 야당 돌아가는 것도 보고,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하는, 또 이제, 매체니까, 서울의 소리에 대해 궁금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울의 소리, 출연해가지고, 한 3, 4명 당선된 것 같아. 이야기하고 관심 좀 가졌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이제, 김건희의 위력을 보면서 마음을 바꾼 모양이구나. 그렇죠.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런 분노들을 이제 가끔씩 통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제도 많이 보도된 것 같은데, 김건희가 대단한 사람으로 다 나와요. 윤석열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평상시에 이 사람도 많이 했겠네요. 그렇죠. 이거 총선 때가, 이때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죠. 저한테. 김건희 여사. 본인 지역구 얘기니까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하는 것 같아. 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야죠. 어.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혹시 네. 김대남 어. 그 비서관님과 선배님 어. 저 방송 보시면 어. 제가 대통령실에서 이제 팽당한 것 같은데 어. 넘어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이명수 동생이 네. 유한가 교수님이 어. 도와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희 좋은 너무 투자리에 갔다. 아니 뭐 그게 계속 근무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아 이렇게 되면은 네, 내 제 느낌에 아 그러네. 예, 네, 그렇죠. 오늘 오전에 아침에 보니까 어. 이철규 의원이 어. 그 뭐 기자들 보라고 보도자료 하나 뿌렸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냥 이 허언증 환자처럼 이제 김대남을 어, 이제 정말요? 어, 이야기했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허언증을 몰고 가는구나. 네, 허언증 그 얘기를 어, 그 그러니까 언론들한테 못 쓰게 하려는 그 국민의힘 쪽 대통령실 쪽 사람들 방법이잖아요. 매번 그런 일이 있으면 뭐 보도자료 뿌려가지고 뭐 쓰면 뭐 그 뭐 민형사상 뭐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김대남 씨를 그 뭐 좀 망상증 환자 막 그런 식으로 또 예, 예. 허구의 말이다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 적지 말라 어. 어, 언론들한테 이제 그 뜻으로 이제 보도자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예. 김대남 씨도 그 어제 예고편 나간 다음에 보도자료 내서 부인했죠. 거짓말이라고. 아, 예, 그렇습니다. 어, 어.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었던 건가? 제가 저기 장인수 기자가 이제 반론 들으려고 보도되기 한 3, 4일 전에 한번 전화했다가 네. 뭐 그런 일 없었다. 이제 부인했는데 장인수 기자가 뭐 녹취록 없이 그냥 뭐 얘기하는지 알고 그랬나 봐요. 근데 엊그저께 예고 방송 나왔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그거 나서 이제 좀 전화 많이 왔죠. 야, 네, 저는 장인수 기자한테도 전화 많이 오고 저한테도 전화 왔는데 저는 전화 안 받았고 메시지 한 몇 번 왔습니다. 아, 뭐라 그래요? 예, 네, 뭐 추후에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보도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 네, 그렇죠. 예. 아, 나 입장이 너무 곤란하다. 그렇죠. 그런 거였지. 나 죽어. 네. 아, 나 죽어. 허언증 환자대 뭐 그런 건 없었겠네. 그렇죠. 어. 예,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또 치고 나가지 않습니다. 예, 무섭구나, 무서워. 예, 무섭죠. 어. 아니, 뭐 대통령실에 그 허언증 환자, 그 정신병자 들여놓고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예. 와, 참. 그분도 이철규 의원 알 거 아니에요? 잘 알겠죠. 잘 알겠죠. 어. 권선동 라인이니까. 어. 권선동하고 뭐 어쨌든 그 같은 고향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강원도였으면 권선동이나 이철규하고 예. 잘 알 거 아니에요. 어. 이분이 60, 65년생, 66년생이니까 어. 권선동하고 나이 어. 그 차이 뭐 얼마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얼마나 두려웠겠네. 아, 나 죽어 그럴 정도의 문제를 네. 보냈다고. 그건 다른 사람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참. 아, 자, 그 하여튼 이건 보면서 우리가 뭐 널리 알려진 사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바지 사장이고 김건희가 모든 걸 다 주물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무리는 아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이번 취재뿐만이 아니라 네. 여러 동안에 김건희를 취재하면서 우리 뭐, 이 기자께서 뭐 서울의 소리 뭐 제가 취재한 것도 우리 그 저 뭐 진보 유튜버들 예, 그 좀 취재력 있는 매체들 많이 그 윤석열 김건희 네. 예, 모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어. 그 이번 보도에 파장이 어느 정도 될 거로 보세요? 일단은, 제가 다른 기자한테 들었는데, 대통령이 어저께 이 내용 듣고 나서 네. 극대노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와. 내가 아는 기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통령실에 있었던 행정관이니까. 그러니까. 극대노 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네. 아, 그래서 좀 계속 대응은 할 것 같아요. 뭐, 윤석열 정부 뭐 해봤자 지금 오늘 이철규 의원이 한 것처럼. 그래서 이철규가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거구나. 네. 네. 발 빠르게. 그렇죠. 예. 허언증 환자로 이 사람을 몰고 가자. 그렇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정신병동에 넣어야 돼? 대통령실에서? 그래. 납치해갖고? 네. 허구, 뭐, 그냥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은 김대남 씨도 네. 이제 억울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허언증 망상 환자가 돼버리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 네.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해요. 그 정도, 접촉을 해봤으니까 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배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이분이 삼형제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저한테도 사적인 얘기도 했는데, 강릉에 내 동생들, 친동생들 두 명이 있는데, 네. 다 뭐 대기업 어디 임원급이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근데 그분들, 그 동생 두 명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유승을 줘도 못하니까, 명절 때 가면, 아이, 형, 대통령이시고 있으니까, 맨날 동생들한테 구사리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동생들 다 민주당 지지해. 하면서. 그런데 네. 용기 내서 뭐 저한테 연락 주시던가, 초신님하고도 통화한 것 같은데, 네, 초신님하고도 통화했습니다. 이제는 비서가. 우리 대표님한테 통화하시던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예, 만나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문건 하나 들고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이 기자가 원래 큰 그림 그렸던 네, 거? 저는 그게 솔직히 뭐,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김건희 문자든 뭐 녹취든 뭐 그게 있어야지 그 뒷받침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뭐 김대남 그 비서 얘기 뭐 그 사람 주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언증 환자로 뭐라고 네, 그렇죠. 거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아 선배 김건희 여사하고 뭐 나눴던 카톡 주소 뭐 뭐 문자 주소 그렇게 하면 취재가 딱 눈치 까잖아요. 그렇지. 그럼 취하거든요, 저를. 네. 제가 뭐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네. 한 번, 그, 양임선언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저는 그거에 좀 기대 좀 했었는데, 아이씨, 여기, 공기업도 여길래, 예. 에이, 이제, 예, 끝났다. 네. 빨리 넣어줬네. 8월달에. 그러게요. 넣어줬어. 지금 빨리. 4월 총선 이후에, 이분이 그래도, 김건희 네. 여사, 그, 윤석열, 김건희하고, 그, 네. 친한, 그, 윤석열이가 첫, 그, 검찰 근무지가 강릉이잖아요. 강릉. 아, 그래요? 네, 강릉 지검이거든요. 거기, 강원도 그, 토호 세력, 항하영 씨라고 있는데, 항하영 씨 아들이, 그, 맞아요. 대통령실에 있잖아요. 네네.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들어갔었어요. 예, 들어갔어요. 지금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최측근이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 고모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고모로.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40년 직이라고 이제 모두 다 됐기 때문에, 뭐, 김건희한테만 고모라 부르고, 그런 관계인데, 뭐, 김대남 씨도, 그 친구가 항종호거든요. 네. 항종호,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저 얘기도 꺼내보고, 뭐 이렇게 그 과정들 좀 있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은 어떻게, 대통령실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김대남이라는 사람은? 쉽게 못 들어갔는데. 아, 그 대선 경선 때부터 뛰었습니다. 아. 경선 때부터 그래도 뭐 일반 지지자 그처럼 하진 않고 캠프 쪽에 뭐든 뭘 하나 맞게 맡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경선 때부터 쭉 이제 뭐 김건희 라인으로 들어간 것 같지 않네. 나중에 공천 때 문 먹은 거 보니까 그냥 권선동 라인 아닐까 강릉 사람이니까. 아, 그렇지. 네, 저가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뭐 선배님 뭐 어디 누구 라인에 이렇게 묻히겠는데 뭐 딱 권선동 강릉 사람이니까 예.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전에 한번 김건희 씨가 새벽에 개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한번 예, 촬영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왜 개 데리고 산책하는 거 촬영하신 거예요? 예, 제보가 들어왔고. 그것도 제보가 예, 들어왔어요? 동네 한남동 주민한테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아, 자주 나왔던 모양이지? 개 데리고 산책을? 우리가, 제가 제보 많이 맞춰야 돼요. 예. 뭐 허위 제보도 많이 오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제보 왔구나.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장소도 특정해주고, 본인이 10일 안에 두 번 개 산책하는 거 맞다. 경호원 5명, 그리고 언론의 그 코바나 콘텐츠 직원, 그 비서라고 그분도 같이 따라 나왔다. 그 새벽에? 예. 뭐 그런, 너무 구체적이어가지고, 아, 내가 좀,
새벽 시간에 조금만 노력만 하면 포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보 받은 지 10일 만에 7일 멋지게 해가지고 포착했습니다. 10월 5일 날. 아. 예.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개 데리고서 산책을 그렇게 자주 나간다는 거는? 새벽에 그것도? 그러니까, 뭐, 사람들마다 뭐, 아니, 뭐, 개 산책하는 게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런데 우리가 못 본 것들이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영부인들이. 그렇지. 그것도 밖에. 그러니까요. 한남동 주민이 또 제보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뭐, 역대 영부인이나 대통령이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싶어서 못 간 거, 안 간 게 아니잖아요. 경호 인력들이 움직이고, 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네네네. 안보, 역대 영부인들이 안 했던 행동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분노하는 거 아닌가. 참 신기하다. 네, 그리고 맨날 그, 개 산책 때문에 경호원 5명. 아. 그리고 또, 저도 그때 추석 연휴가 딱 들어가는 날이었거든요. 아, 그날이요? 예, 예, 5월 날이어가지고, 아니, 5월 날, 15월 날이 연휴 딱 끼는 날이었는데, 그 젊은 그 경호원 데리고 지금 뭐 하는 건가. 오늘도 그 추석 명절 세야 될 거 아닙니까? 새벽에 데리고 다니고, 좀 그런 게 안타까운 게 있었죠, 경호원들이. 네. 그 세븐일레븐인가? 24시 편의점. 예. 네. 거기 직원도 인터뷰를 하시던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직원 괜찮아요, 나중에? 아, 이제 저 또 며칠 전 또 갔다 왔습니다. 아, 갔다 왔어요? 네. 괜찮대요? 예. 네. 이거, 제가, 그 블랙박스로 찍혔거든요. 예, 차 블랙박스로 네, 블랙박스 찍혀서 제가 그 장인수 기자님하고 같이 사무실을 같이 씁니다. 아, 예, 예. 네, 그 장인수 기자님하고 장인수 기자님이 추석 내내 지금 이제 이거 제작하느라고 집 못 들어가고 계속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무실로 갑니다, 제가. 그래서 그 블랙박스 거를 한번 확인합니다. 찍었는데 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아, 저는, 블랙박스 찍은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흐리게 나오잖아요. 아. 그. 잘 나왔던데? 아니, 그러니까 좀,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네. 제가 캠코더가 차에 있었거든요. 네네. 네, 네. 순간 경호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 짧은 거리 해가지고, 어떻게, 뭐, 장비를 어떻게 찍지는 못했는데, 아, 그래서 블랙박스는 지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아, 뭐든지 취재하거나 그런 것들 아쉬움들이 항상 남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처럼, 아, 내가 캠코더에 샀는데 빨리 좀 움직여가지고 찍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장인수 기자님한테 딱 보여주니까 장인수 기자님이 김건희가 저 뭐 보고 있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팥장 끼고 있잖아요. 맞아요. 팔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고 있지? 그래서 이 기자님 다시 가보시죠. 네네. 그 현장 장소로 가봤어요. 예. 그러니까 그 편의점에서 이번 달 할인하는 주류, 그 위스키, 그리고 위스키하고 또 뭐 있죠? 와인. 할인 행사 팜플렛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왜 보고 있죠? 보고 그래서 장인수 기자는 도대체 팔짱이 팔로 올리고 뭘 보고 있는,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가보니까 그 현수막 걸어놓은 거, 와인하고 뭐 양주 할인 행사하는 거, 네. 그거를 주시하고 있더라. 왜 그런가? 자기 집 술 많을 거야. 아, 이건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이거는 처음 알 겁니다. 제가. 네. 우리 교수님도 우리 여사님 대해서 많이 알지 않습니까? 피해자들도 알고, 뭐, 많이 아시잖아요. 만나본 적은 없어요. 아니, 그 최은순 통해, 정대선 선생님. 정대선 선생님은 잘 알죠. 예. 네.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제1회 결혼식하고,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예. 이제 결혼식하고 같이 좀 살다가 다시 도로 이제 그 혼자 다시 그 남편하고 헤어지고 온 아파트가 가락동에 있는 그 대련 아파트잖아요. 그건 다 보도됐으니까. 네. 그 대련 아파트에 보니까 예전 그 바를 채워놨다더라고요. 바 집에. 아. 그 당시에 바텐더죠. 우리 그런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양재택도 뭐, 양재택하고 뭐 동거했다, 막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취재한 거로는 대련 아파트에서 간이 바를 집에 만들었다. 그렇죠, 바. 예. 그 당시에 그 바 만들기 요즘은 뭐 아파트 자체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그 뭐 식탁용으로 이렇게 만들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원래 바가 없잖아요. 근데 네. 바를 이제 그 설치해가지고 뭐 파티도 많이 했다. 그 당시에 그 아파트에서 대련 아파트에서 양지태하고 뭐 동거했다는 설도 있고 제가 취재해 보니까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연하의 남자친구가 논문을 도와줬다라는 증언도 네, 있어가지고 제가 보도했었죠. 보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술에 대해서 이제 뭐 파티하면 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술 광고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김건희가 술을 좋아해요? 평소에? 술 뭐 먹는다는 얘기는 제가 여태까지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건강식을 뭐 좋아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예. 뭐 사람 데리고 우린 파티하게 되면 본인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 같은 거, 와인 같은 거, 예. 뭐 위스키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관심 좀 있지 않을까. 그 양재태 씨 얘기 나왔는데 지금 얼마 전에 체코 갔다가 며칠 전에 들어왔잖아요. 예. 예, 여기 물 좀 더 주실래요? 예, 물 좀 더 주실래요? 그 체코 가서 들어왔는데 거기가 지금 양재태과 체코 여행설이 그때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때 뭐 유럽 여행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양재태 검사와의 관계. 네. 그래서 유럽 그 패키지 여행으로 갔다. 엄마, 나, 양재태 하면서 따로 잤다. 뭐 그런 얘기. 자는 건 따로 잤다. 네, 그렇죠. 뭐 그런 얘기 짤막하게 얘기하죠. 그때 그 취재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이제 그 7시간 녹취록에 있는데. 아, 예. 그렇군요. 자, 그 우리 저 이명수 기자의 뇌피셜과 직관적으로 봤을 때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은 무너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가을 되면 뭐 국감이다 또 이제 전국 시국대회 집회도 일어날 것이고 지금 우리 이 기자처럼 이렇게 용기 있는 기자들이 지금 이 문제를 계속해서 뉴스토마토도 속보도가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권 내부에서 자료도 계속 나오고 이렇게 되면 김건희 버티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저기 우리 뭐 뉴스토마토 공청 개입권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관심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증거는 아직 정확히 안 나온 상태고 제 취재한 거를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주에 뭐가 또 나와요? 다음 주쯤 이제 타 매체하고 제가 이게 취재한 거하고 저기 다른 매체에서 취재한 거를 해 보니까 악어가 맞아요. 이 사람은 이기필요 했었고 이 매체는 이기필요 했었고 서로 이게 맞더라고요. 아, 그럼 같이 네, 같이 그래서, 공동 취재를 한 것이 다음 주에 이제 까지는 겁니다.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 다다음 주. 네, 이번 다음 주. 네, 다다음 주. 그거는 뭐 김건희와 김건희의 부정부패 문제입니까? 뭐 역대 그 보수 정권이 이런 걸로 좀 많이 힘들었죠. 예, 네, 탄핵 사유도 됐었고. 예, 네, 그래서 탄핵 사유. 아, 뭐 제2의 태블릿 PC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그러면 예, 네, 한번 예. 아, 그렇죠. 뭐 네. 그거는 예, 결과 사전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김건희는 그런 건들이 계속 터져 나올 거 아닙니까? 김건희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김건희의 성격이라든가 스타일, 성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가. 이분들이 유튜버들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여태까지 유튜버들. 구 유튜버들. 제가 제보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이분들까지 등 돌리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접촉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누구랑요? 그거 유튜버들하고, 뭐, VIP하고, 뭐, 그런 자리도 있었다. 김건희 여사가 유튜버들 좀 이빨 세는 유튜버들하고 이게, 뭐 접촉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등 돌리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 보루선이다. 네, 그렇죠. 네, 항상
검찰총장 때부터 하완 전시 그때 유튜버들이 지금 그 유튜버들이 많이 했잖아요. 김건희 고모하고 김건희 친고모하고 하완 전시를 해가지고 언론에 그 이슈를 만들어내셨습니다. 하완 전시가 뭡니까? 하완 대검찰청 앞에 하완들 쫙 해서 이제 그때 그 주도했던 게 김혜선 목사라고 고모가 했다고 본인이 주장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때 그 유튜버 김상진 씨라고 아시죠? 네. 예, 요새 지금 빵에 가 있는데. 네. 뭐, 그걸로 해서, 윤석열을 지금 이미 정치 많이 했죠. 하원 전시에서 지지한다. 그때 뭐 조국 장관 뭐 검찰개혁을 이제 민주진영에서 네. 이제 집회할 때 걔네들은 반대 그 대검찰청 앞에서 하원 전시를 해서 막 국민들이 응원하는 것처럼 네. 그런 이미지 정치를 했잖아요. 쭉 이제 구글 유튜버들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네 지지 기반을 쌓아왔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 등을 돌리는 거 아닌가. 아,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이 좀. 그런 조짐이 들어요? 네, 그런 조짐이. 왜 등을 돌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검찰총장 때까지만 해도 유튜버들이 그 단일 대우였어요. 네. 다 윤석열 지지. 근데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갈라섰습니다. 한동훈 지지한 사람 하나였는데 한 팀이었는데 나 씨 한동훈 지지할래. 나는 그래도 윤석열 김건희 지지할 거야. 그래서 네. 원희룡 지지하고. 네. 그렇게 지금 유튜버들이 갈라졌다. 그렇게 김건희 고모가 그걸 관리했었는데. 그렇죠. 네. 그건 뭐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의 균열로 봤을 때는 거기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남은 건 없다. 그렇죠. 뭐 지지 세력이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네. 그 사람들이 방송하면서 뭐 유선을 정말 못해도 뭐 어제 보니까 우리 보도된 것 같고 썰터더라고 보니까 여기 또 공작 플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것도? 네 이것도. 그냥, 뭘? 그러니까 옳은 걸 보도해도 걔네들은 이제 공작이다. 이게 주장하니까. 네. 사람들을 그 시청하는 사람들을 그걸로 세뇌시키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김건희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성격상. 만약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탄핵 사유가 생긴 아니, 어떤 거죠? 정권이 종말로 이제 가는 게 완전히 보이게 되면 김건희는 뭘 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난 개인적으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안 하네. 방송이니까. 아니, 알겠어요. 자, 못다 하신 얘기 있으면 하시고. 예. 아, 오랜만에 우리 교수님하고 방송하니까 참 좋네요. 예, 교수님이 제가 방송쟁이가 아니어가지고 항상 방송할 때마다 긴장하고 그러는데 진짜 오랜만에 방송 출연하니까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기회 되면 네. 불려주십시오. 아니 뭐 예. 언제든지 나오십시오. 예. 또 뭐 하나 또 큰 거 터트린다면서요. 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큰 게 터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것이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이냐 이런 문제. 그렇죠. 지금 뭐 다들 그걸 지금 그 목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트리거를 예. 목말라 하고 있어 그냥. 네, 그렇죠. 탄핵 그 그런 거. 네. 결정적인 거 그냥. 결정적인 거. 예. 김건희 녹취록. 아, 내가 그 공천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니?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얘기한 건 저는 그쪽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저쪽에 유스토마트 쪽이 빠를 것 같습니다. 관저공사 쪽이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 이명수 기자 바쁘신데 어제부터 그냥 완전히 정신없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아니 이게 보도 되기 전에 이제 초안 짜고 막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네. 요즘은 또 보도되고 나면 또 이게 매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지. 출연 요청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저는 이게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예, 아마다 보니까, 방송 잡히면 그 전날 잠을 못 잡니다. 예, 오늘, 저기, 여기도 있고, 또 오마이TV, 또 이제 매부쇼까지 오늘 세 군데 예약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활약 네. 기대하고요. 네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명수 기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